aunt's a very lucky woman, Angelica, because she has the life she's leading, also the books she's writing. She'll buy the flowers, Ursula. Mrs. Dalloway said she would buy the... I wish, for your sake, Leonard, I could be happy in this quietness. Each alive for each other. My life has been stolen from me. Virginia, you have an obligation to your own sanity. I am attended by doctors everywhere. I am attended by doctors who inform me of my own interests. I don't know what's happening. I seem to be a human being. What 영화 The Hours 예고편에 나오는 버지니아 울프의 모습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제1부에 이어서 버지니아 울프 제2부는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는 주디스 셰익스피어 이야기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주디스 셰익스피어 설명하는 부분은 3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사람은 누구나 잊지 못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나혜석 오늘날의 여성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해설서로는 국내에 나온 해설서 중에서 이 버지니아 울프 북클럽이라는 이 작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태광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태광 교수님은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영국 사정과 함께 버지니아 울프 작품을 또 보고 있고 지금의 그 페미니즘 시각에서 또 버지니아 울프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책이지만 아주 입체적인 책이니까 여러분 이 책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3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녀사냥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400년 전에 1486년에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라는 책이 있었어요. 마녀사냥을 위한 교본인데요. 어떻게 하면 마녀를 색출하고 어떤 식으로 죽여야 되느냐. 아주 끔찍한 책이에요. 이 책이요. 마녀라고 죽은 사람들 주로 제일 많이 죽은 게 이제 술집 여자들. 그 당시 이제 카톨릭 사회니까요. 카톨릭의 윤리에 의해서 마계라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좀 똑똑한 과부들 억울하게 마녀로 많이 죽었죠. 여성들만 마녀사냥당한 것이 아니라 똑똑한 남자들도 많이 마녀사냥당했습니다. 어떤 다른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다른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꼽히는 트리벨리언 교수의 영국사라는 책이 나와요. 근데 이 책에서 여성을 얼마나 능멸하고 있는지 서술합니다. 이 맥락에서 여성은 너무나 고달픈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나는 셰익스피어도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다고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있으면 다른 글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 같은 천재는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하며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천재는 영국의 색슨족이나 브리튼족에서 태어난 적이 없으며 오늘날 노동계층에서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천재가 어떻게 여성들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트리벨리언 교수에 의하면 여성들은 아이 방에서 나올 나이가 들기 이전부터 가사를 시작해야 했으며 그렇게 하도록 부모들에게 강요받고 법과 관습의 강제력에 의해 억눌렸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동생이라는 가상인물을 여기서 만들어내요. 주디스 셰익스피어라고. 이 책을요 여러분 그냥 강연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아까 강둑에 앉아라고 나왔죠. 그때부터 판타지예요. 여기서 저는 강둑에 앉아 I sit down on the banks of a river 라는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쉴 데가 없어서 강둑에 나갔을까? 자기 반에 방이 없어서 방이 있어도 강둑에 앉을 수 있지요. 왜 강둑에 앉아 라고 썼을까요? 가령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책을 보면 책 있는 언니 옆에서 슬슬 따분해 하다가 졸음이 쏟아져서 환상의 토끼굴에 굴러 떨어져요. 비슷하게 저는 강둑에 앉아라는 문장부터 독자는 조금씩 작가가 안내하는 상상의 공간에 빠져드는 겁니다. 울프는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여
단행본 강의록을 하나의 판타지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 판타지 속에 또 주디스 셰익스피어가 또 나와요. 없는 인물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주디스 셰익스피어가 천재예요. 자기만의 방에서 워낙 유명한 부분이니 길지만 잘 들어보시면 합니다. 셰익스피어에게 뛰어난 재능을 갖춘 주디스라는 누이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봅시다. 셰익스피어 자신은 아마도 학교에 다녔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상속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오비디우스와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의 글을 읽으며 라틴어를 배웠을 것이며 기본 문법과 논리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장난꾸러기 소년으로 남의 집 토끼를 몰래 잡고 사슴을 사냥하며 컸고 다소 이른 나이에 이웃집 여성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부인은 적절한 시기보다 다소 이르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무모하게 저지른 이 일로 인해 셰익스피어는 런던으로 출세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지요. 그는 연극에 취미가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는 극장 입구에서 말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장에 자리를 얻었고 배우로 성공하면서 세계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을 두루 만나고 모든 이들을 알게 되고 심지어 여왕이 거처하는 궁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요. 한편 그러는 동안 뛰어난 재능을 갖춘 셰익스피어의 누이는 아마도 집에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녀는 오빠만큼 모험심이 강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세상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지요. 그러나 그녀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의 글을 읽기는커녕 문법과 논리학을 배울 기회도 얻을 수 없었지요. 그녀는 때때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빠의 책이었겠지요. 그러고는 몇 쪽을 읽었지요. 그러나 곧 부모님이 들어와서는 쓸데없이 책이나 신문 같은 것은 그만 읽고 스타킹을 꿰매거나 스튜가 끓는 걸 잘 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겠지요. 여성이 처한 삶의 상황을 잘 아는 실리적인 분들이었고 또 딸을 사랑하는 부모였을 테니까요. 실제로 아버지의 눈에 그녀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몰래 다락방에서 글 몇 장을 습작해보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숨기거나 불에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이웃에 사는 양모 상인의 아들과 약혼자리가 정해집니다. 그녀는 그 결혼이 너무나 싫다고 소리쳤지만 이로 인해 아버지에게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딸을 꾸짖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딸에게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결혼 문제로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구슬 목걸이나 좋은 패티코트를 사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재능만이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몰아갔습니다. 그녀는 소지품을 챙겨 작은 짐을 꾸려서는 어느 여름날 밤 줄을 타고 방에서 내려와 런던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녀는 17살이 아닙니다. 산울타리에서 노래하던 새도 그녀보다 더 음감이 뛰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빠처럼 말에 장단해 예민한 영감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오빠처럼 연극에 재능이 있었지요. 그녀는 극장 문 앞에 섰습니다.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문 앞에 남자는 면전에서 웃음을 터뜨렸지요. 극장 지배인은 뚱뚱하고 아무 말이나 잘 짓거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실없이 크게 웃어댔습니다. 그는 푸들이 춤추는 것과 여자가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크게 떠들어댔지요. 어떤 여자도
절대로 배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가 무언가를 내비치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훈련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선술집에서 저녁을 먹거나 한밤에 거리를 돌아다닐 수라도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녀의 재능은 픽션에 있었고 남성과 여성의 삶과 그들이 사는 방식을 풍부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지요. 마침내 매우 어린 나이였던 데다 기묘하게도 얼굴이 시인 셰익스피어를 닮아 있었고 회색 눈에 둥글고 반듯한 이마를 가진 그녀를 배우 감독이었던 리크리는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감독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시인 특유의 열정과 격렬함이 여성의 몸에 갇혀 엉켜 있다면 그것을 누가 채워볼 수 있을까요? 어느 한겨울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거리 길가에 묻히게 됩니다. 그곳은 엘리펀트 앤 캐슬 외곽에 있는 지금은 버스 정류장이 된 곳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제3장에서 옛날 영국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사거리 도로에 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지어낸 이야기 중에 압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구나. 이렇게 희곡을 잘 쓴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구나. 그런지 막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배우가, 저 천재 배우가, 저 천재 희곡 작가가 여자였어?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똑똑했던 주디스 셰익스피어는 임신당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임신당하고 죽어서 버스들이 정차하는 어느 교차로에 소문 없이 묻힙니다. 나가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자기만의 방이 있고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였다면 여자들도 뛰어난 작품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주디스는 한 명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주디스 셰익스피어 같은 인물은 한 명이 아니라 16세기에 위대한 재능을 가진 많은 주디스들이 틀림없이 미치거나 총으로 자살하거나 또는 마을 변두리에서 외딴 오두막에서 절반은 마녀, 절반은 요술쟁이로 공포와 조롱의 대상이 돼서 마녀 사냥으로 일생을 끝마쳤을 것이라고 울프는 말합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1882년에 태어났죠. 그 이후에 14년 이후에 1896년에 나혜석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1941년에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7년 후에 1948년에 소설가 나혜석은 작고 했으니까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공부하지 말라는데 공부를 해서 일본 도쿄 여자미술학교 유학과에 서양화를 공부했죠. 그래서 뭐 학비를 보내주지 않는데도 혼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지광이라고 그 유학생 잡지에 이상적 부인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고 합니다. 1918년 도쿄 여자 유학생들이 만든 잡지인데요. 필명은 정월입니다. 그래서 정월 나혜석이라는 필명으로 자전적인 소설 경의를 발표합니다. 여자계라는 말은 여자의 세계라는 말이겠죠. 여자의 세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경희. 그 나혜석은 이 1918년에 귀국해서 화가와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1918년에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부로 돌아와서 정신여학교 미술교사로 지냈습니다. 선생님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1918년 12월부터 박인덕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3.1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5개월간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김우영과 결혼해서 만주와 프랑스 등을 여행했고요. 그리고 21년에 만삭의 몸으로 최초로 유화 개인전을 열며 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헨리 입센의 작품이죠. 인형의 집. 매일 신부에 번역되어 실린 것은 1921년 1월 25일이었는데요. 연재 마지막에 나혜석이 작사한 노래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놓은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나혜석, 인형의 가, 웨일신보, 1921년 4월 3일. 나혜석은 인형이 되기를 거부한 영혼한 신여성이었습니다. 인형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남성에 의해 조종받는, 남성의 놀이기에 불과한 그런 의미이죠. 1921년 매일신보에 연재됐던 입센의 인형의 집 사파를 이제 나혜석이 그렸는데, 그 마지막 회에 자기가 쓴 시를 넣은 거죠. 1927년 유럽과 미국 시차를 가게 된 남편과 함께 여행길에 올라서 조선 최초로 구미 여행에 오른 여행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야수파, 인상주의, 표현파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춘원 이광수와 유학 시절에 연애를 하다가 외교관인 김우영과 결혼했다가 부부로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니다가 파리에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인 최린과 로맨스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 분류는 이혼으로 끝나고요. 그래서 나혜석은 이혼 고백서라는 또 글을 연재합니다. 또 최린을 상대로 정조유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935년 정조 취미론을 발표하면서 순결과 정조는 도덕과 법률도 아닌 취미라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가부장적 사회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려면 남성부터 정조를 지키라고 나혜석은 요구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조라는 것은 강요할 수 없고 주체의 자유의지에 속하는 취미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녀를 아주 죽음으로 몰았죠. 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사람들이 불에 태우고 그녀는 병에 들었습니다. 나혜석의 가족이나 친지도 다 외면했죠. 결국 슬슬이 행려병자로 길에서 죽어갔던 것이죠. 나혜석에 대한 연구서로는 단연 서정자 교수님, 나혜석 문학 연구, 우리나라 여성 문학을 정리하신 분이시죠. 나혜석 전집도 내셨고, 무엇보다도 서정자 교수님의 연구는 실증주의적이에요. 철저하게 그 자료 중심이거든요. 이 책을 가장 신뢰합니다. 책을 만들므로써 이 문학과 또 역사, 또 그 여성학이나 또 이제 그 미술 이거를 통섭으로 해서 연구를 해 나가면은 훌륭한 그 인문학을 이룩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정자 교수님은 나혜석 문학 연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혜석은 페미니즘 소설을 쓴데 그친 것이 아니라 평생 페미니즘 이론을 공부하고 스스로 검증하며 삶을 살아온 유일한 작가입니다. 그는 대담하고 용감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여성 문인 1세대로 주옥같은 소설과 시, 수필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나혜석은 근대 최초의 페미니스트 비평가입니다. 근대 최초의 여성 평론인 이상적 부인을 쓴 1914년은 그녀가 겨우 18세 때입니다.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은 1896년생 동갑으로 근대 여성 예술의 문을 연 삼총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일주 여행기를 썼을 만큼 셋 중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지식을 기반에 두고 예술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1948년에 행려병자로 죽은 나혜석의 모습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버지니아 울프의 마지막과 겹치고요. 버지니아 울프가 썼던 주디스 셰익스피어의 죽음과 비슷하지 않은지요. 옛날만 이럴까요? 지금도 그렇죠. 혐오스러운 댓글로 참을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에 관해서 영화를 만들면 무조건 네이버 평가란에 0점을 올리는 그런 집단적인 폭력을 행하는 남성들이 또 이 시대에 아직 있죠. 그 속에서 지금도 디스 셰익스피어 혹은 나혜석 같은 존재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